그래서요. 이야, 여기가 콘서트장인가 음식점인가? 화려한 무대 매너, 가수도 울고 갈 구성진 목소리. 어디예요? 갑자기 왜 이렇게 신이 나신 걸까요? 항상 즐기면서 살아요. 오늘의 주인공, 흥이 넘치는 흥부자 이정미 씨를 소개합니다. 정미 씨네 가게엔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테이블마다 손님으로 가득 찼는데요. 주인장 노래 들으러 온 건 아니고요. 이 집을 찾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. 사장님 팥죽 두 개요. 팥죽 하나 주세요. 오, 하나같이 찾는 게 이 팥죽? 팥죽 나왔어요. 네. 맛있겠어요? 네. 인근에 맛있기로 소문났다는 이 집 팥죽. 동글동글 새알심이 들어간 새알 팥죽이 인기 메뉴라는데요. 대체 팥죽이 얼마나 맛있길래? 아예 그릇째 들고 먹는 분도 있네요. 입맛에 딱 맞는 팥죽을 마주하니 기분 좋게 지갑이 열리는 것은 당연지사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어머님 진짜 바쁘네요. 오, 혹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? 저희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연매출이 한 5억. 와. 네, 진정한 옆집 부자로 인정합니다. 이 팥죽을 써서 연매출 5억 원이라니 참 놀라운데요. 그 비결이 뭘까요? 손님들 먹는 모습 보니 매출을 올리는 1등 공신은 단연 맛인 것 같은데요. 어린아이도 팥죽 한 입, 새콤한 단무지도 한 입 먹자. 스르륵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엄지척. 맛있어. 여같이 맛있는 집은 없어. 진짜요? 진짜? 오. 부드럽고요. 그리고 꼭 저희 외할머니가 끓여주신 그런 맛처럼 자꾸자꾸 생각나는 맛이에요. 뜨끈뜨끈 한 그릇 푸짐하게 나오는 팥죽. 숟가락질 멈출 수 없게 하는 맛의 이유를 파헤쳐봐야겠습니다. 한창 팥을 씹는 주인장. 팥죽의 기본은 팥이라 주인장이 직접 고르고요. 팥죽을 쓴 지 30년, 늘 최상급의 팥만 고집했답니다. 팥죽은 어떤 팥을 고르냐에 따라서 고소한 맛이 있고 또 이제 색깔도 더 선명하니 예쁜 색깔이 나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북도다 보니까 뭐 진안이나 이런 임실이나 그런 쪽에서 팥만 좋다고 끝이 아니죠. 팥죽의 식감을 좌우하는 것은 삶기에 달렸다는데요. 적당한 삶는 정도를 터득하느라 태워서 버린 팥만 몇 식감 하나 된다네요. 저희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삶는 과정. 그러니까 2시간 하면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그때는 이제 다 늘어붙죠. 이제 팥이. 팥 삶는 것도 시간이 정확하니 어느 정도까지 딱 맞춰줘야 돼. 그래야 팥죽이 색깔도 맛있게 나오고 좋아요. 부서가면서 계속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.